네, 그룹 넥스트가 지난 24일 저녁 서울 홍대 한 클럽에서 5.5집 앨범 발표를 기념한 쇼케이스를 열었습니다. 이날 무대는 지난 97년에 해산한 넥스트의 원년 멤버 신해철, 김세황, 김영석, 이수영이 다시 뭉쳤다는 사실만으로도 팬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는데요. 300여 명의 팬들과 많은 취재진이 지켜보는 가운데 넥스트는 1시간 동안 성공적인 쇼케이스 공연을 열었습니다. 신해철은 이날 오는 6월 6일 6시 6분 666 앨범의 작업에 들어갈 것이며 5월 중에는 넥스트와 로얄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와의 협연을 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